나쁜 매너는 이성도 정의도 깨뜨린다. 하지만 세련된 매너는 좋지 않은 것도 좋아 보이게 만든다.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그라시안의 말입니다. 300여 년 전 매너의 위력을 강조한 말인데요. 그런데 요즘에도 현대사회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흔히 매너는 꾸며서 되는 것도 아니고 타고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 관리를 통해서 좋은 매너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배려를 해준다거나 말 한마디를 해줬을 때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이 툭 던진 말에도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매너는 필수 조건이라는 이야기겠죠.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이미선의 매너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코리아 매너스쿨의 이미선 원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90도 인사를 하게 됩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각계각층 다양한 분들을 위해서 강연을 하고 계신데요. 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강연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 매너 측면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던가요? 네, 제가 이 굉장히 다양한 층들을 교육을 하거든요. 예. 기업도 하고 공기관도 하고 학교, 병원, 제가 심지어 군대까지 교육을 하는데요. 근데 그중 여러 가지 관리자 과정도 있고 직급별 과정도 있고 하는데 신입사원이 그래도 가장 반응도 좋고 예. 또 앞으로 가능성도 많고 또 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입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게 좋고 우리 사람도 어릴 때부터 네,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참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강의를 하신 이후에 혹시 다시 만났는데 매너가 눈에 띄게 바뀐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강의하는 끝나는 그 즉시 쉬는 시간에 가장 빨리 바뀌어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하다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그 중년 남성, 40대 이상의 남성들이 변화가 잘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유교적인 전통을 받아서 남자는 많이 웃으면 경박하고 남자는 평생 3번 이상 울으면 안 되고 남자는 남아이런 중천금이고 이러다 보니까 표현이 상당히 절제된 문화 속에서 살아서요. 마음은 안 그런데 이 상대에게 배려하는 그 표현이 상당히 다가가지 않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고 별로 무뚝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행동의 변화는 빨리 일어나진 않지만 의식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만나면 아유, 매너 강사님한테 조심해야죠. 막면서 이 순간에는 바뀌어요. 네. 네,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저만 해도 앞서서 보셨듯이 인사법도 더욱더 조심하게 되고요. 이렇게 말투나 또 어투, 이런 행동 하나하나까지 조심하게 되거든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생활 속에 지켜야 할 매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정말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을 초빙했을 때, 다시 말하면 내방객을 안내할 때나 또 우리가 또 방문을 했을 때 우리 방문할 때 지켜야 될 예의절, 여러 가지 우리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엘리베이터를 탈 때나 혹은 회의를 진행할 때 상석이 어디인지 몰라서 당황하시는 경우 종종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잘 듣다 보면은 이런 경우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어려서부터 우리 보통 선진국 사람들이 왜 에티켓이 좀 몸에 배 있잖아요. 네, 또 매너가 있고. 제가 예전에 사실은 그 첫 직장이 스튜어디스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강의를 하다가 제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때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항상 그 외국에 가거나 또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면요. 사회 사람들은 지나갈 때 항상 양해를 구하는 게 몸에 배 있습니다. Excuse me. 항상 실례합니다 하고 지나가지 치면서 지나가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인구 밀도가 아주 높고 복잡한 사회에 살기 있기 때문에 자주 치긴 하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도 치죠. 예. 또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또 많이 쳐요.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설문을 해보니까 한국인의 가장 그 싫어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싫은 행동이 무엇이냐고 설문을 했더니요. 첫 번째가 자꾸 이렇게 민대.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친대요. 그리고 줄을 너무 바짝바짝 쓴대.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네 가지 표현에 어려서부터 몸에 배게 만듭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모르고 살짝 칠 때도 있어요. 본의 아니에요. 그럼 I'm sorry는 저절로 나오죠. I'm sorry 이렇게 나오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배려받아도요. 조그만 거. 아, 커피 한잔 드실래요?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라고 Thank you 하면 반사적으로 뭐가 나와요? You're welcome. 아, 천만에요. 이렇게 나오죠. 또, 아,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하면 It's my pleasure. Don't mention it. 아, 상관하지 말아라. 뭐, 어떻게 직역하면 내 기쁨이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는 마음으로 이심전심의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지나갈 때 이렇게 전철 타고 내릴 때, 뭐 버스 타고 내릴 때 이게 자꾸 쳐요. 물론 복잡도 하지만. 근데 복잡하지 않은데도 치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꾸 치고요. 살짝 치면 아우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툭 치면 아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여단음 들어갈 때 그 외국의 그 선진국에 가보면 항상 그 사람들은 뒤를 봐요. 이런 문은 뒤를 보고 있으면 뭐 노약자나 뭐 그런 분들 있으면 한 번쯤 잡아주고 after you 하고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몸에 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보죠. 그러니까 이마 부딪히게 하고 횡령하고 또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본의 아니게 흔들려서 발을 밟으면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양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딱 밟으면 속으로 하죠. 어? 자 이렇게 우리는 신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도요. 제가 예전에 그 비행기에서 Would you give us something to drink? 그러면 뭐 juice please? 그러면 네 오렌지 주스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땡큐를 해요. 근데 거절할 때가 있잖아요. 한 잔 더 드실래요? 그러면 no thank you 그래요. No thanks 이렇게 꼭 no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한 잔 더 드실래요? no. 네. 자, 우리는 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에 세련된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제가 부를 때도요. 제가 Excuse me 하고 불러요. 음식점에 가서든 레스토랑에 가서든 우리 그 종업원들 부를 때 서양 사람들 Excuse me 부르고요. 우리 일본 사람들은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 연세 드신 그 좀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이 특히 그러시는데 아쉬워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크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어요. 커피도 제가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바디 터치하는 건 이거는 글로벌 시대에는 정말 무례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도 이렇게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가볍게 아유 그래 수고해 이런 정도는 괜찮지만 제가 그때 예전에 교육할 때요 어느 남직원이 신입 남직원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나와서 자꾸. 여직원 때문에 옆에 있는 여직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재밌는 얘기를 하면 웃을 때 막 때리면서 웃는데요. 아, 막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이쁘다고 그래서 아이들 머리 만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터치하는 거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잠깐 생활 속에 우리가 항상 양해를 구하자. 뭐 자켓 하나 이렇게 데이트할 때나 앞에 레이디 승려가 있을 때 남성들은 하나 벗을 때도 꼭 양해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례합니다. 자켓 좀 벗 겠습니다. 아마 얼마나 뭐 젠틀하고 멋있는데요. 어우 덥네요. 이렇게 훌렁훌렁 제끼지 마시고 네. 그 한마디만 양해 구하면 휴대폰 받을 때도 네. 어떻게 앞에 대화하다가 휴대폰이 살짝 울리면 죄송합니다. 한 통화 받겠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멘트가 되겠죠. 네. 자, 우리 간단하게 생활 속에 우리 에티켓 한번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가 내방객이 오셨을 때 손님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안내법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손동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내를 할 때 저는 항상 안내를 많이 받아보는데요. 정말 안내를 잘 받으면 너무나 행복해지고요. 기분이 좋고 그 회사에, 그 기업에, 그 조직의 이미지가 아주 돋보입니다. 첫인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안내를 하고 잘 모셔서 대접을 해줬을 때 정말 좋은 인상을 받아 갈 수가 있는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안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안내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설문조사한 거를 또 봤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같이 갈 때, 그게 부부 동반이든 데이트를 하든 같이 걸어갈 때 가장 싫은 여성들에게 설문한 거예요. 남성의 행동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문을 했더니요. 많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뭐가 나은지 아세요? 같이 걸어가는데 눈이 사시가 되는 남자. 아, 이쁘구만.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 있어요. 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걸어가는데 혼자 빨리 걸어가는 남자. 이게 1위로 나왔습니다. 공감하세요? 네. 네, 우리 여성들 공감하시는데. 네. 네, 의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는데요. 여성이 스커트 입고 이렇게 하이힐을 신고 있으면 남성이 여성을 조금 배려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레디 퍼스트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 글로벌 시대에 이제는 좀 우리 레디 퍼스트 문화도 우리가 같이 우리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혼동 앞에 서 있다가 파란불이 탁 바뀌면 네, 우리 여성이 하이힐 신으니까 좀 같이 도보를 맞춰서 걸어가고 네, 가다가 돌멩이가 있으면 좀 주워주고 아유, 돌멩이가 있네. 네, 이렇게 하면 정말 배려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많은 남성들은 혼자 빨리 가죠. 네, 돌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파란불이 바뀌면 혼자 퍽 하고 여성은 막 뛰어가고 어머 자기 걸렸어 그럼 빨리빨리 와 막 이런 사람. 특히 네, 아주 50대 이상의 남성들은 굉장히 빨리 가요. 같이 가는 거를 그 유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좀 수줍어하고 좀 창피하게 여겼을 정도로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자, 이제 그 어떤 안내할 때 도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요. 방문객의 두 걸음 정도 앞서서 한두 걸음, 네, 세보 이상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1m 이상 벌어지시잖아요, 공간이. 그러면 소외감이 느껴져요. 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멀면 멀수록. 그래서 너무 같이 가셔도 좋지만 안내를 하셔야 되니까 조금 앞서서 가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앞서 가셔서 안내를 하신다. 그리고 한쪽으로 비켜서서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 복도 쪽에서. 그리고 방문객과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는데 제가 지금 한번 모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손 동작은요. 제가 그랬죠. 손에 힘이 없으면 성의가 없어 보여요. 네. 따라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말만 하시는 것도 성의가 없어 보여.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아니라요. 항상 우리는 사람에게 좋은 태도는요. 눈을 마주치고 표정. 우리 예, 지난 시간에 우리 표정 관리 많이 하셨는데 웃으면서 아이 컨택 하시고 네, 손은 연꽃 모양으로 손끝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시면서요. 네, 아,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항상 약간 네, 세 보 정도 가면 약간 살펴가고 네, 다시 살펴가고 다시 꺾어지잖아요. 반드시 이쪽입니다. 다시 네, 그러면 이쪽입니다 하고 다시 꺾어지면 이쪽입니다. 예, 이렇게 코너 돌 때마다 멘트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우측에 있는데 우측선으로 이렇게 하면 벽이 막히잖아요. 그럼 반대선으로 안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계시면 네, 이쪽 선으로. 네, 이쪽에 계시는데 이쪽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벽이 막히죠. 아까도 그랬죠. 화장실 왔으니까 이쪽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하셔서 반드시 살펴가시면서 가시다가 계단이 나왔다. 그럼 이때도 한마디 콕 멘트하십니다. 계단입니다. 조심하세요. 네, 하면 굉장히 따뜻한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저는 안내를 받다 보면요. 제가 이제 항상 저는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를 청간 이제 여러 가지 회사나 기업이나 뭐 공조직들이 많은데요. 제가 딱 도착해요. 그러면, 강사님 오셨으니까, 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으면, 제가 가방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가방을 여성이 두 개 들고 있으면은 그때 하나는 배려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매너입니다. 근데 또 자꾸 핸드백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안에는 소품들이 여성이 좀 여러 가지 소품들이 많아서 한 개 있을 때보다 두 개 있을 때는 하나는 꼭 배려해 주시고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면
또 사양의 미덕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사양을 하잖아요. 한 번쯤. 아, 괜찮아요. 그럼 한 번 더 권장하시면 돼요. 아닙니다. 제가 드려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또 권장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하고 사실 참 잘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아, 오셨어요. 그냥 따라오세요. 혼자 막 오늘 막 들어가면 없어졌어요. 뭐 어디 갔어 이 사람? 그러면 어느 문에서 뜬나 강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 빨리 쪽으로 오세요. 저한테 막 혼내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안 따라왔다고. 네. 자, 공간거리 멀으면 소외감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저 여기는 반보나 한보 앞서서 걷는다. 네, 두 보까지. 네. 자, 그리고 이제 안내를 쭉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요. 이 계단 오르고 내릴 때 누가 먼저 해야 될지 굉장히 그 혼돈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사람마다 또 의견도 분분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이 올라갈 때 안내자가 남성이에요. 그러면 여성은 또 안내자는 여성이 앞서서 안내하셔야 되나요? 뒤에서 안내하셔야 되나요? 앞서서. 앞서서. 왜 그렇죠? 신발을 아, 그래요. 우리나라 정서는요. 반드시 남성이 앞서야 된다라고 다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여성이 앞서면 사실은 지금은 저는 스커트는 좀 적당하지만 좀 짧은 스커트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무한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혹시 내 힙 보는 거 아니야? 뒷모습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원래 안내자가 계단을 올라갈 때는요. 여기 보시죠. 네, 안내자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특히 그리고 내려올 때도 안내자가 내려와서 네, 먼저 조금 앞서서 안내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왜 그럴까요? 예, 여성과 같이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떨어지면 받쳐줘라 이런 그 숨은 그 메시지가 있어요. 예,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특히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 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뒷모습보다 내 안 예쁜 뒷모습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보다는 안전이 중요해서 남성이 약간 아래 남성이 올라갈 때 이쪽입니다만 안내해 주시고 내 올라갈 내 뒤에서 계시는 게 한 보 정도 안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려올 때도 남성이 조금 내려올 때 앞서서 계시는 게 좋은 안내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상황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뭐 이런 계단이냐 뭐 있어요. 가파른 계단 있어요. 좁은. 그런 거는 좀 남성이 뒤에 서시면 좀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매너는요. 예, TPO입니다. 예, TPO가 뭐냐면 네. 이것이요. Time. 네. Place. 네. occasion or object라고 해서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네 우리 그 행동을 하는 거를 거기에 맞게 우리가 좋은 매너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단에서의 안내 이제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안내할 때 우리가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엘리베이터를 안내를 할 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안내자가 먼저 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통 우리가 먼저 타면은 좀 내가 좀 건방져 보이죠. 네. 제가 먼저 타면 우리 보통 먼저 타세요 이러시잖아요. 근데 먼저 타세요 하셔도 돼요. 이럴 땐 언제냐면 엘리베이터 안이 비어 있고 한 분 정도를 모시고 갈 때는 여유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상황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수를 모시고 갈 때와 네, 또 한두 분을 모시고 갈 때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타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얼른 타서 버튼을 누르고 계시는 거. 네. 그리고 이쪽입니다라고 안내를 자리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더 좋은 매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시겠습니까? 하고 타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서 계신 거죠. 근데 내릴 때는 또 누가 먼저 내려요? 내릴 때는 또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네, 먼저 내리십시오.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 내리신 다음에 얼른 가서 다시 빠르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셨나요? 네. After you 아니면 뭐 대강 뭐 밖에서 또 요즘에 버튼을 누를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안에 들어가서 누르고 이쪽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이에요, 문. 자, 문을 안내할 때도 굉장히 혼돈스럽지요.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미닫이 문도 있고요. 당기는 문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문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당기는 문과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쪽에 이제 손님을 모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이라면 상사에게 들어가야 돼요. 이 손님을 모시고. 네. 자, 놓고 한 다음에, 네. 네. 실례합니다. 하고, 자, 당기는 문은 누가 먼저 들어가요? 이게 딱 당기고, 당긴 다음에 활짝 여셔야 돼요. 활짝 열고, 이쪽 손으로, 네, 활짝 열고, 이쪽입니다. 하고 먼저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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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 이렇게, 그 다음에 여는 문 있죠? 네. 네, 들어가는 문은. 들어가는 문은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힙으로 미는 사람이 있어. 문을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런 분이 있는데, 뭐, 그리고 확 열어제끼는 사람이 있고요. 네. 이거는 쫙 문을 잡은 다음에요. 딱 들어가서 한 바퀴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저쪽에 고리를 잡아서 뒤로 간 다음에, 그래서 이쪽입니다. 네, 상상이 가세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문이에요. 그래서 환영의 메시지로 열을 때도 무조건 활짝 여셔야지, 조금 열고 들어가라 그러면 참 그 환영하지 못하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좀 활짝 여셔서 이쪽으로 이쪽입니다 하시고, 또 당기는 분은 확 몸을 돌려서 뒤로 가셔서 이쪽입니다. 네, 이렇게 주시면 굉장히 우리가 멋진 매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한번 어디 가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안내자가 손님을 모시고 문을 열고, 자, 들어가셔서, 자, 아, 이분이 저희 뭐 팀장님이십니다. 뭐 이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로 명함을 교환을 하잖아요. 명함은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그 보통 명함집에서 이 명함을 꺼내시는 것이 가장 아주 좋은 이미지예요. 지갑에서 꺼내신 분이 굉장히 많죠. 네, 지갑에서. 온갖 카드 다 뒤져가면서 영수증, 뭐, 1,000원, 10,000원,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이러면 좀 품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명함은 명함집에 이렇게 꼭 갖고 다니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이제 명함집에서 이제 명함을 딱 꺼내요. 그러면 항상 명함을 주시는데, 우리가 명함을 주실 때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줘요. 그냥 주는 행위 정도 하시거든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 명함도 하나의 자기의 품위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내 조직의 어떤 CF, 광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받기 좋은 쪽으로, 자, 왼손을 오른손 뒤에 받쳐서, 그리고 손이 크신 분은 이렇게 받치면 또 이상해요. 네. 그래서 손에 가까이 가서. 그렇지만 팔꿈치 여기다 받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겨드랑이에 받치는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네, 행동은 좀 품위 있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소중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두 손은 이렇게 받치면. 그래서 그리고 뒤집어서 주는 사람 많고 옆으로 주시는 분 많은데, 상대방이 항상 받기 좋은 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주신 분 있어요. 두 손가락으로. 네,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훨씬 좋죠. 그래서 자기 소개하시면서,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물산 김정숙입니다. 하고 이거를 직선이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듯이, 네, 주시면 더 품위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 수수는요, 상대에게 드릴 때는 이렇게 건네시면 안 돼요. 이런 서류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이거보다요, 항상 3분의 1만 잡고 전체 길이에 부탁하신 서류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네. 부탁하신 서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품위가 있죠. 네. 그랬거든요. 네.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 명함도 마찬가지예요. 명함도 우리가 포물선을 그리듯이. 자,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주는 것보다는요,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시면서 주세요. 네. 저는, 유수기업의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상대가 중요한 거는 명함을 받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명함을 받으실 때 많으실 텐데, 우리는 보통 보면 이렇게 받아요. 아, 예. 이거 안 봐요.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가장 불량 사례는, 아, 예. 네. 굉장히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사람이 명함을 주면 한 번쯤 상대방의 성함과 직함을 불러줬을 때, 아, 나에게 호감을 주는구나. 정성이 담긴 이미지입니다. 아, 네.
손오공 상사 저팔계 사장님 되시네요. 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예, 기분 좋은데요. 네. 아, 네. 이친절 선생님 되세요. 이렇게 참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나보다 연세가 너무 많고 직함이 너무 높아서 이름을 부르기 뭐 하시면, 성함을 부르기 뭐 하시면, 네, 직함만이라도, 아, 회장님 되시는군요.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명함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넣지 말아라. 그래서 명함의 불량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예, 네, 받자마자 주머니에 넣어도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요. 뒷주머니에서 꺼내신 분 봤어요, 저는요. 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매너스 이민선입니다. 딱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업체의 임원님이신데, 예, 하더니 온몸을 다 뒤져. 막,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막, 이래서. 제가 다음에 받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버래. 아까 하나 봤대. 막 온몸을 다 뒤더니 뒷주머니에서,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하더니 딱 줘요, 또. 딱 보니까. 오마담 또 이렇게 괜찮은 경우도 있고요. 네, 자 무슨 남의 명함 주시는 분, 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 항상 준비된 명함, 깨끗한 명함을 주도록 하시고 뒷주머니에서 꺼내거나 여기에 넣거나 이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주시면요 낙서라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막 뭐 전화 왔다고 메모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심지어 이게 그 부채질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렇게 명함 놓고 이렇게 이렇게 덥다고 그리고 뭐 떨어졌다고 명함으로 남의 팍팍 긁는 사람도 보고요. 최악의 이미지는 남의 명함 놓고 나가는 사람. 네, 이 사람 정말 최악의 이미지입니다. 항상 보고 혹시 사무실에 뭐 이런 접견실에서 상대방과 명함을 교환했을 때는 네 홍길동 선생님 되시지요. 만나서 영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표현도 좀 해주시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유명하시다고요. 뭐 상황에 맞는 멘트 있잖아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참 미인이시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앉으시라고 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딱 놓고 보시면서 네, 대화하셔도 좋아요. 안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끊기는 시점에서 살짝 넣으셔도 좋고요. 마지막에는 꼭 챙겨 갖고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네, 받자마자 이게 아니라. 네. 자,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함은 이제 항상 방문객이 좀 먼저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아랫사람이 윗분에게 먼저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리고 명함 관리도 중요하죠. 명함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인간관계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네, 뭐 명함집, 뭐 명함첩에다도 철하시고 네, 그리고 또 어디? 간단한 예, 뒤에다가 그 자리에서 메모하시면 안 되고요. 뒤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셔도 돼요. 네, 이분은 2000몇 년, 뭐, 6월 며칠 날, 어디서 만났는데, 뿔안경테를 쓰고, 코가 김, 뭐, 이렇게 자기만이 아는, 네, 그런 메모를, 왜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휴대폰, 네, 다 저장도 해놓으시죠. 네, 휴대폰. 또, 어디에 또 컴퓨터. 여러 가지 저장할 그런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만에 한 번에는 반드시 주기적인 정리를 해주셔야지, 막, 이것도 상당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틈틈이 정리해 주시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이번에 이제 들어와서 어디에 모실 것이냐. 네, 상대방을 또 어디에 어느 자리로 모실 것이냐. 이 상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자리 한번 여러분들께서 판단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네 자리가 있는데 손님이 두 분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모시는 게 좋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네, 맞습니다. 출입구에서 먼 쪽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상석이고요. 출입구에서 가까울수록 전부 하석입니다. 그건 우리 주인이 앉는 자리고 외부에서 내방객을 항상 배려를 해 주셔야 되니까 내방객은 항상 상석에 모시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네, 이건 아시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저쪽이 출입구거든요. 출입구 아시죠? 보이시죠? 네. 자, A, B, C, D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어디에 모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어요? D하고 E요? B? B. 한번 손 들어볼까요? A, B, C 중에 하나다. 네, D, E 중에 하나다. 네,
역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매너가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출입구에서 먼저기라 그래서 비하고 시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출입구를 바라보는 쪽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외부에 오신 분이. 그래서 출입구를 등을 지고 있으면서 출입구의 안쪽, 이 부분이 가장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남녀 간에 데이트할 때도요. 우리 남성이 여성을 조금 많이 배려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 여성이 2번에 이렇게 앉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왜? 출입문을 바라보도록 저기 이렇게 출입구에서 멀다 그래서 B번을 이렇게 A번, B번을 앉게 하면 자꾸 시선이 출입문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내 여자는 나만 바라볼 수 있게. 네. 자, 우리 음식점, 레스토랑도 상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망이 좋고 경치가 좋은 쪽. 이런 쪽이 가장 먼저 좋은 자리 상대를 모셔주시고요. 그리고 입구에서 멀고 이건 아닐까? 근데 이제 출입구에서 가깝고 벽돌은 출입문 왔다 갔다 하는 쪽, 이쪽은 전부 해석이지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과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자기가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리 잡고. 그렇죠? 네. 특히 친구들 만날 때. 근데 이왕이면 뭐 친구래도 후배래도 내가 조금 양보해서 약간 손해보면서 사는 게 인생은 참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우리 차도를 걸어갈 때도 상석이 있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참 안 지켜지는데요. 특히 여성과 남성이 걸어갈 때 남성이 차도 쪽 하석입니다. 차도 안쪽이 네 바로 상석입니다. 그리고 여럿이 갈 때는 가운데가 상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걸어갈 때 있죠. 여성이 두 분 걸어가고 남성이 한 명 있어요. 그러면 남성은 가운데 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양 끝에 서서 걸어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발 그 도로 같은 거 걸어갈 때 일렬로 좀 걸어가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들 일렬로 걸어가서 앞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분씩이라든가 이렇게 좀 남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되는 것은 상당히 이것도 몸에 배셔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자동차 내에서의 상석이 조금 혼돈될 때가 많은데요. 우리 자동차에서의 상석을 보겠습니다. 자, ABC. 자, 운전기사 있는 경우에요. 네,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운전하실 분이 있는데 이럴 때는 가장 좋은 자리 어디죠? B. 대각선 쪽. 네, 대각선 쪽이 상석이고요. 그 다음에 C, A. 네, 그래서 1, 2, 3 이렇게 이거는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동료가 운전하거나 상사가 운전하거나 또 윗분이 운전하거나 네, 이럴 때 있죠. 이럴 때는 어디가 좋은지 어디 앉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사실은 옆좌석이 상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또 뒤에 세 분이 앉아 있을 때는 사실 2번이 상석이긴 하지만 네, 좀 끼어 있을 때 차가 좁을 때는 앞자리가 좋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느 회사의 그 부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회사 전방 500m 앞에서 신입 여직원이 하의를 신고 걸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창문 내리면서 네, 이춘절 씨 같이 타고 가요. 다리 아프시죠? 그래서 배려 해줬어요. 그랬더니 신입 직원은 부장님이 좀 부담스러운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타더래요. 뒤에. 네. 네. 고맙습니다, 부장님. 늦었네요. 빨리 갑시다. 뭐 이렇게. 네. 그러면 상당히 난감하죠. 네. 항상 윗분이 운전하거나 그러시면 옆에 앉는 게 바로 배려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엘리베이터가 또 우리가 이거 신경을 잘 안 쓰시는데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은 지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 파란색이 출입문이고요. 저쪽에 네 이쪽이 이게 버튼이에요. 네, 층 버튼. 자, 이쪽에 층 버튼이 있습니다. 문을 들어가면. 그랬을 때 서 있는 좋은 자리. 내가 상대방을 어디에 서 있게 하는가, 모시게 하는가 좋은 자리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상석의 위치, 상석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앞줄, 뒷줄이에요. 앞줄이 A이고요. 뒷줄이 B, C, D입니다. 어디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층 버튼의 대각선 쪽이 가장 좋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 2, 중간이 3이에요. 그런데 우리 요즘에 보면 엘리베이터 보면 한쪽만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버튼이 있죠? 네. 양쪽 버튼이 있을 때는 어디가 가장 좋은 자리일까요? 서 있는 자리. 네, 바로 이 C번입니다. 그리고 양쪽은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예, 자기가 맨 뒤쪽에 가 사람들 많이 타면 그렇죠. 항상 우리는 안내자는 층 버튼 앞에 서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뒤로 모셔야 되고
내릴 때는 after you를 하셔야 되고, 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요, 이건 참고적으로 일반 생활 속의 에티켓인데요. 모르는 남녀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남성은 모르는 여성이라도 착 열리면 after you 하셔야지 막 들이미지 마시고 혼자. 네. 그리고 들어가서도요, 남성이 저 뒤로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 남모르는 여성이 탔을 때도 남성이 버튼 앞에, 여성은 뒤쪽에 이렇게 서 계셔야지. 등치가 큰 남자가 뒤에 딱 버티고 있는데 앞에 있으면 네, 아무래도 내 것도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은요. 네, 제가 이제 상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정말 좋은 자리는 내가 아니라 타인이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 우리가 조금 1% 더 호감을 준다면 우리가 상대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감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방문을 차 서비스를 한번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누가 오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하고 명함을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앉자마자 뭐를 해요? 차 대접을 하잖아요. 네. 네. 자, 차 대접을 할 때 저는 차 대접을 항상 받습니다. 멀리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분이 계세요. 뭐냐면 주문을 받지 않고 그냥 뜻 갖다 줄 때, 커피 갖다 줄 때. 아침에 세 잔 마시고 왔는데 그냥 뜻 갖다 주면 정말 괴롭습니다. 하루에 카페인 네 잔 마셔야 되잖아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 뭐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꼭 우리가 주문을 좀 구체적으로 받는 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와 녹차, 오렌지 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녹차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어떤 표현을 해주신 게 좋아요? 이 장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지금 배탈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차갑게 해드릴까요?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하셔야지 무조건 자기가 더운 시원한 거 좋아한다고 얼음에다가 타드시면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갑게 해드릴까요?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물론 따뜻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100도씩 끓는 물에 들이다 정수기에서 빼서, 선생님 차 드세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입천장이 다 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강의할 때 발음이 센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80도씨에 타다 주시고요. 네. 아니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한마디가 바로 상대를 정말 배려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시작.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차갑게 해드릴까요?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차갑게 해드릴까요? 네. 우리는 이런 멘트를 처음 생략을 하죠. 뚝뚝, 뚝 나가고. 네. 그리고 주실 때도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대접하는 그런 매너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또 방문도 많이 하세요. 현대인의 방문은 참 많습니다. 우리 기업체 방문도 있고, 회사 방문도 있고, 학교 방문도 있고, 또 뭐 우리 친구의 집 방문도 있고, 또 우리 친지 방문도 있고, 우리는 참 많이 가죠. 또 모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실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그 예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약속을 하고 가셔야지 불쑥 찾아가는 길이 없도록. 네, 정말 바쁠 때. 이러려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저 부산 사는 친구가, 뭐 제주도 사는 친구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멀리 오는데 갑자기 나 왔는데 너 시간 되니? 그러면요. 너무 미안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난 강의를 가고 밤 늦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항상 미리 사전에 항상 방문 약속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는 가족 간에도 방문할 때, 예를 들면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또 며느리 집을 방문, 아들 집을 방문할 때도 요즘에는 좀 전화를 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그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거는 우리 친정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서로가 시간을 존중하는 그 배려의 문화를 만드는 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전에 도착하셔야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한다면 서류 같은 거 다 챙겨주시고요. 늦어질 경우에는 꼭 중간에 좀 교통이 막히거나 좀 하면은 중간에 꼭 경과보고를 하셔야지 굉장히 막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중간에 죄송합니다. 지금 차가 막혀서 10분 정도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 좀 편안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일찍 도착하셔도 안 돼요. 집 방문하는데 어느 집에서 집들이를 하는데 지금 열심히 요리 준비도 하고 정신이 없는데 한 시간 전에 가.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분 전에 가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하셔서 뭐 가정 방문 같은 경우 아니면 어디 간다면은
외투나 머플러, 겨울 같은데 장갑 이런 거는 좀 벗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강의하는데요. 실내에서 외투, 뭐 머플러 다 입고 이렇게 교육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빨리 집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네, 이게 편안한 모습으로 서로 만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외투나 상의, 이렇게 바바리 이런 거는 좀 벗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 서비스가 우리는 아까 차 대접을 하는 걸 했지만요. 받는 태도도 있습니다. 아, 커피 나왔습니다. 커피 드세요. 그러면 제가 스몰톡이라고 몸에 배라고 그랬죠. 스몰톡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런 거예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이런 건데 자, 커피 드세요. 그러면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여성들은요. 뭐 이건 커피잔은 아니지만 자를 마시고 그렇게 마시면 메이크업을 하실 때 립스틱이 막 더덕더덕 묻어요. 종이컵은 그냥 버리면 되지만 일반 컵에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마지막 그리고 이거 남기시면 안 돼요. 좀 들기 싫어도 다 마시고 천천히 대화하면서 마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엄지손가락의 에티켓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좀 어차피 닦을 거니까 다 마신 다음에 깨끗하게 좀 남아있는 자리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 있는 왜 요즘에 화장실 문구에도 나오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나오는데요. 네, 남은 자리가 아름다울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시는 것도 참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방문할 때 또 특히 가장 우리가 좀 신경 쓰이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네, 복장. 네, 바로 나는 내가 입는 복장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입고 계신 옷은요, 하나의 메시지예요. 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사처럼 입고 왔잖아요. 네. 네. 제가 연예인처럼 등파진 드레스에 레드카펫 걸어가는 머리 휘엄 말리고 럭셔리하게 하면 강사 같지 않잖아요. 상황에 맞는 것이, 상황에 맞는 복장이 바로 TPO라고 그랬는데 가장 자기를 멋있게 관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결혼식 때는 결혼식에 맞게 좀 화사한 복장, 정장. 그리고 장례식에는 장례식 복장. 그리고 돌잔치나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즐거운 잔치 있죠? 네, 칠순이나 팔순 이런 잔치 때도 우리가 좀 화사한 복장. 이거 상황에 맞는 복장을 입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아무 때나 청바지 입고 가시고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되죠. 그 서양에서는요, 고급 레스토랑에는 제한이 있어요. 타이를 꼭 하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출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분위기를 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맞는 옷차림도 중요하니까 내가 어디에 방문을 하는지 정말 중요한 분과 약속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분 만날 때는 정장이나 준정장이나 이 정도를 입고 가시는 게 바람직하고 지나친 캐주얼은요 사람이 좀 성의가 없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로즈 아일러는 You are the message다. 네, 지금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어떻게 왔는지 아시죠? 편하게 왔구나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이미지인데요. 네, 우리 남성 정장 잠깐 몇 가지만 체크해드릴게요. 남성은 중요한 날 정장을 많이 입고 가시죠. 결혼식이든 비즈니스 만남이든 입고 가시는데 잘못 입으신 분이 있어요. 몇 가지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넥타이 길이는 바로 어디까지가 좋으냐면 네, 버클을 가려서 삼각대가 내려올 정도 이쪽이 좋고요. 네, 셔츠는요 1.5cm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일레지 1.5cm. 우리가 보통 안 보이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악수를 했을 때 다 보여주시는 이미지. 정장 입으셨을 때 헤어스타일 연출해 주시고 네, 촉촉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신뢰감 있고 세련된 분위기고요. 특히 면접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앉으셨을 때 구두와 양말과 바지가 만나는 세 포인트는요, 컬러가 동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모르고 흰 양말 많이 신었잖아요. 네. 요즘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그렇다고 맞지 않는 밝은 회색 컬러라든가 이런 것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최악의 이미지는 남성분들 딱 어디 이렇게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모습 보면요. 원신처럼 털이 이만큼 나오신 분이 있어요. 살 보이시는 거 이거는 정말 최악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유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두는 아주 깨끗하게 잘 닦고 다니시는 게 이미지가 아주 깔끔해 보이죠. 네. 자, 이거 다시 체크합니다. 네, 위에서 가장 맞는 거는 네, 바로 1번 맨 첫 번째 그림이고요. 네, 살짝 보이셔야 돼요. 자, 밑에 바지 길이는 이쪽부터 1, 2, 3 어디가 맞습니까? 1번. 네. 자, 바로 네, 살짝 덮으셔야 돼요. 네, 위를.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옷을 딱 입으셨을 때 여기 뒷깃이 셔츠 깃이 1레지 1.5cm.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했을 때 1레지 1.5cm. 자, 그 다음에
싹 섰을 때도 잠깐 1cm 정도. 그리고 바지는 양말이 보이시면 안 되고 앞에를 가리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를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분께도 네, 잘 코디해 주시고 우리 남성분들은 잘 체크해서 입으시면 아주 멋진 우리가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일을 썰어서 이렇게 놓는 것도 있지만요. 정말 우리 요즘은 음식도 코디네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치하면 무너져요. 그렇죠? 네, 조금만 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네, 상황에 맞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 내 자신이 상대에게 참 업될 수가 있고 비즈니스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도 잘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아침마다 우리가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생각하시면서 나의 옷을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직장인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세요. 미리 몸무모를 입고 다닐 것인지. 네. 자, 오늘 여러 우리 모습들에 대해서 생활 속에 여러 안내법이라든가 또 방문했을 때 차 서비스 또 대접받는 거 여러 가지를 우리 상황별로 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생활 속에서 잘 표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네,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우리가 변화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서 나중에 그것이 좋은 모습으로 습관이 되면 성격이 되고 인격이 돼서 나의 전체의 정말 운명을 또 아니 우리의 인생을 정말 멋있게 우리가 이미지를 메이킹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생활 속의 매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오늘부터라도 당장 실천에 옮겨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이 시간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예정인가요? 네, 다음에는요. 우리 인간관계 가장 중요한 소통의 대화법, 네,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전화응대, 전화 우리 그것도 하나의 대화법이잖아요. 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현대인의 어떤 여러 가지 휴대폰 에티켓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마음을 여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진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만나면 또다시 두 번 만나고 싶어지고요. 이 사람이 어려움에 닥치면은 직접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인을 자신의 후원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의 원동력은 올바른 매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TV평생대학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